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그리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?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건 작년 1월이었습니다.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9만 명을 훌쩍 넘었죠. 너무나도 달라진 우리의 삶은 배민주문의 변화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이 10개월 사이 점심과 저녁 시간대의 주문량이 더 많아졌고요. 야식 주문이 늘은 것보다 점심 저녁 시간대의 주문 성장이 더 컸습니다. 외식보다 집 또는 회사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?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로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1분 컷이 된 덕에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이 생겼는데요. 작년 1월보다 10월의 오전 시간을 살펴보니까 브런치 메뉴의 주문이 늘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 또 직장인의 필수 루틴 중 하나가 점심 식사 후 커피 아니겠습니까? 배민 전체 메뉴 중 주문 순위 12위였던 아메리카노가 1년 새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. 사실 재택근무는 업무 공간과 사적 공간이 흐려지기 쉽죠. 그러니까 50분 일하고 10분씩 일하거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. 이렇게 자신과의 시간 약속을 지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음식 주문할 때 원하는 시간에 배달이 도착하는 게 가게를 선택하는 중요 요소가 됐을 거예요. 만약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해준 가게는 다른 날 또 주문할 확률이 높아지겠죠? 한 공간 속에서 온앤오프를 하는 고객님들을 꽉 잡아보자고요. 외식과 달리 배달의 장점은 다양한 메뉴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. 실제로 작년에 3가지 이상의 메뉴를 한 번에 주문한 횟수가 늘었습니다. 4가지, 5가지, 심지어 6가지를 한 번에 맛보는 경우도 조금씩 올랐고요. 그리고 자기 전 영화 한 편 보며 맥주 한 잔. 이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보통 술안주는 혼자 먹기에 양이 부담되기도 했잖아요. 이런 분들을 겨냥한 혼술 메뉴들이 밤마다 인기몰이 중입니다. 3년간 혼술 세트의 주문은 4.8배나 늘었는데요. 그중 가장 많은 주문을 차지한 혼술 세트는 바로 혼술 참치였습니다. 이 혼술 세트라고 해서 술을 꼭 메뉴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대요. 우리 어른들의 냉장고에 늘 4캔 만원 맥주가 있거나 가까운 마트에서 원하는 주종을 골라오기도 하니까요. 사장님들은 안주만 든든히 챙겨주시면 됩니다. 지난 1편에 알려드린 야식 인기 메뉴를 참고해 우리 가게도 봄맞이 뉴 혼술 세트를 새롭게 출시해보는 건 어떨까요?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얼굴 맞댄 한 끼 식사는 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안전한 곳까지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사장님들이 계셔서 식탁은 늘 푸짐했습니다. 쉽게 끝나지 않는 긴긴 싸움을 우리 모두 힘내서 극복하자고요. 오늘의 탐식생활도 유익하셨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이지훈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